beautiful my girl. 좀 봐주세요. 이 오늘의 시작으로 앞으로 월드투어가 많이 가능했으면 좋겠고요. 비가 오지만은 더 열정적으로 비 오는 걸음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공연하겠습니다. 할 마음까지도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비스트 앨범이 지난해 여러 수록곡이나 활동했던 곡들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나와서 저희의 합동 무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 이번 유나이티드 2 콘서트를 위해서 플라이 포어리라는 새로운 노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위해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 좀 더 신나게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 많이 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저희 진짜 다 같이 할 수 있는 무대를 많이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동호가 말했듯이 플라이스하이 같은 경우에는 팬분들과 어울릴 수 있는 무대를 만들려고 준비를 많이 했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무대들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무대니까 많이 기대하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솔로라 보니까요. 제가 아직 노래가 많이 알려지지 못한 곡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콘서트로 인해서 우선 알릴 수 있는 기회 또는 색다른 모습 보일 수 있어서 그런 걸 준비했고요. 또는 비스와 포미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무대를 우리가 조금 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무대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큐브 콘서트 말에 브랜드를 걸고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사실 그런 대형 기획사에서 하는 콘서트가 굉장히 많이 부러웠어요. 정말입니다. 프랑스도 가고 많이 부러웠는데 이렇게 좀 미약한 출발이기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또 큰 한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정말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가리라. 와우. 개성을 더 많이 살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모습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요, 네, United Cube is united by you guys.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에는요, United Cube라는 말이 정말 말대로 하나로 뭉친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패밀리십과 또는 정말 사랑으로 열정 또는 네, 우리 팬들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뜻깊은 콘서트라서 그만큼 조금이라도 색다른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네, 생각했네요. 네, 지즈가 이번에 제거 콘서트에서 하게 되는 거는 솔직히 저는 몰랐어요. 근데 주준이가 하고 싶다고 저는 방송을 제가 또 활동했을 때 함께 했었던 무대가 좀 있어서 그런지 또 감사하게도 나 이번 콘서트 때는 준영이가 안 하고 내가 하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용준영분이 이제 현아씨의 체인지 시청을 하기 때문에 두곡을 좀 하기 좀 그래요. 사실 그래서 제가 수선수범해서 나서게 됐습니다. 네, 네, 일단 유나이티드 큐브 처음 하는 콘서트라서 준비하는데 좀 많이 힘든 점이 많았었어요. 비스트 스케줄도 맞춰야 되고 포미 스케줄, 진화 스케줄도 다 맞춰야 돼서 힘든 점이 많았었는데 또 저희만 하는 콘서트가 아니고 다 같이 하는 콘서트다 보니까 많은 색깔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대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준비할 수 있었고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서 많은 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곡도 준비하면서 재미있었던 점은 여기가 야외다 보니까 저희가
리허설 하면서 비를 쫄딱 맞으면서 했었어요. 이틀 동안. 네, 그래서 몸살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여러 명의 모든 출연진분들이 건강하네요. 다행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19th 튜브 콘서트로 인해서 많은 경험도 쌓고,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좀 이래저래 경험들도 많이 쌓아둔 뒤에 더 좋은 무대로 단독 콘서트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